네, 지금 이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네. 예, 그 프랑스에서는 이 전부터 연금개혁에 이제 반대하는 시위가 굉장히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네. 이 노동절을 맞아서 또 전국에서 네. 프랑스 전역에서 이제 굉장히 격렬한 또 네. 시위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정부 추산 80만, 그리고 주최 측 추산은 230만 명이 참여한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예. 이렇게 큰 대규모의 시위가 노동절에 일어난 것은 2009년 이후로 이렇게 8개 노조가 네. 연대시위를 벌인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대단했군요. 마크롱 퇴진까지 외쳤습니까? 네. 다음 자료 화면을 네. 보실 텐데요. 오, 대단하네요. 예, 일단 우리나라 집회 시위는 너무 점잖아요. 예, 조금 이렇게 좀 과격하고 조금 더 이렇게 좀뭐 폭력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예, 정부에 좀 압박을 줄수 있는 네, 좀 그런 부분을 좀 보여야 네. 조금이라도 좀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아, 뭐 이렇게 드는데요. 폭력을 우리가 조장한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요. 아니지만 우리나라 촛불 집회는 하여튼 세계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할수 있는데, 네. 다른 외국 사례에서는 저렇게 격하게 반발합니다. 네. 예, 근데 이런 분노와 격한 반발이 있어야,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을 좀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압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근데요, 예, 다음 자료 화면 보시면, 네. 그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그 마크롱 퇴진에 대한, 아. 예, 시위가 이제 노란 조끼로 해서 이렇게 아. 퇴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정부 여당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이제 그 견해도 네. 이번 시위가 연금개혁 법안에 대해서 뭐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네. 거라고 네, 이렇게 보고 연금개혁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60살 되면은 좀 편하게 쉬고 싶어. 네. 40년 동안, 50년 동안 일했는데 네. 또 우리가 또 일하라는 거야? 우리가 나라에 낸 세금과 연금으로 좀 편하게 살게 해줘. 그 얘기죠, 그죠? 예. 마크롱이 65세까지부터 연금을 65세부터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예, 마크롱이 이제 원래 현행은 지금 이제 62세인데요. 네. 23년까지,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는 연금 계약 법안을 네. 예, 좀 강제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예, 국민 여론의 이제 60%, 프랑스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